생존! 반갑습니다. 저기 전번에 너무 정말 뜨거운 성원 보내주셔서 제가 어깨가 정말 더 무겁습니다. 자, 여러분 더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정말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맨날 나오는 건데 이제 뒤에 공포가 몰려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또 재밌는 거는 디플레이션의 공포가 몰려오고 있으면서 또 한편은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물가가 오르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다가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굉장히 헷갈리죠. 아니 디플레이션이라는 건 물가가 떨어지는 거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잘 모르겠지만 물가가 왕창 오르는 건데 아니 디플레이션과 하이플레이션이 어떻게 같이 와? 디플레이션과 하이퍼플레이션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그런 게 잘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굉장히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물가도 여러분 나름대로 상태로 불안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점검해야 될 거는 과연 우리가 지금 한국 경제가 이미 디플레이션 상태에 접어들었는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우려는 존재하는가? 물가는 왜 올랐는가? 이거 아주 가장 기본적인.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간략한 여러분 얘기를 갖다가 한번 전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디플레이션 그러는데 디플레이션의 반대말이 뭐예요? 그럼요. 디플레이션의 반대말은 말할 것도 없이 인플레이션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르는 거고요.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좋은 건가요? 디플레이션이 좋은 건가요? 그럼요. 당연하게 인플레이션이 좋은 거죠. 선생님,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인플레이션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있다고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 하늘보리라는 물건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 계신 분. 자, 이 하늘보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디플레이션이 왜 나쁜 거냐면요. 물가가 싸지면 되게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소비자들은 더 물건을 많이 살 수 있으니까. 아니잖아요. 왜? 이 하늘보리가 오늘은 1,000원인데 내일 900원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거 사 먹어요? 안 사 먹어요? 안 사 먹죠? 이거 원료인 보리차가 오늘은 톤당 10만원인데 내일은 톤당 5만원입니다. 그럼 생산자는 오늘 생산 안 하고 내일 생산하겠죠. 그래서 디플레이션, 물가가 하락한다는 건 소비와 생산이 위축되면서 경기가 침체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디플레이션이란 말이라는 거는요. 물가가 하락한다는 의미를 가지지만요. 사전적으로 정의할 땐 그렇지만 동일한 언어로 경기 침체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디플레이션이 왔다는 얘기는 경기가 침체됐다, 불황이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가는요. 조금씩 오르는 게 좋은 거겠죠. 왜? 이게 오늘 1,000원이었는데 내일 100만원이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거 뭐야? 하늘보리 살라고 난리가 나겠죠. 또 오늘 보리차 생산하는 업체가 오늘은 보리가 톤당 100만원인데 내일은 톤당 1억이래요. 그럼 오늘 생산하고 난리가 나겠죠. 즉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 경기는 과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가는 조금씩 오르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부 정책의 목표가 물가 정지가 아니죠. 그죠? 정부 정책의 목표는 뭐가 되겠습니까? 물가 안정이라고 그러죠. 물가 안정이란 건 물가가 조금씩 오르는 상태. 그걸 말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제 앞으로 디플레이션 그러면 물가가 하락하는 거지만 단순하게 물가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디플레이션 하면 경기 침체와 뭐다? 동일한 언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디플레이션은 왜 발생하는 거냐면요. 거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뭐가 될까요? 우리 물가는 수요하고 공급이 있으면 뭐가 많을 때 물가가 올라요? 당연히 수요가 많아야 물가가 오르겠죠. 오케이? 그러면 수요가 증대되면 물가는 오르겠지만 거꾸로 디플레이션은 수요가 뭐가 돼야 될까요? 감소하거나. 또 시중에 통화량, 돈이 많아지면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물가가 오르겠죠. 그럼 거꾸로 물가가 내리려면 통화량이 뭐 해야 되겠어요? 줄어들어야 되겠죠. 즉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통화량 감소가 이루어지고 수요가 감소돼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디플레이션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자, 두 가지 증표가 있어야 돼요. 하나, 통화량이 감소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되고요. 두 번째,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2000만년 말, 즉 작년 말부터 정말 한국 사회가 디플레이션, 그래서 진짜로 통화량이 감소됐고 수요가 감소됐는지 한번 바라보자고요.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통화량 감소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대한민국 통화량이 감소됐다 그러면 국민 여러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왜 의아하시겠어요? 최근에 여러분 정부가 뭐가 되겠어요? 미국이나 한국 정부나 경기가 어려우니까 다 못 찍어낸다 그럽니까? 돈 찍어낸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도 여러분 뭐 100조의 국채를 발행한다? 뭐 슈퍼 추경 예산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슈퍼 추경 예산 한다는 얘기 뭐가 되겠습니까? 저희중에다 돈을 뭐 해주겠다? 엄청 풀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100조를 발행하겠다는 얘기도 뭐예요? 정부가 시중에다 돈을 풀어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통화량이 늘어나야죠. 그러나 통화량은 대한민국은 거의 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돈을 그렇게 풀어야 되는데 통화량이 안 는다고요? 예, 실제로 안 내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무슨 소리냐면요. 통화량이라는 거는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통화량이라는 건 뭐가 되느냐? 하나는 본원 통화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본원 통화 플러스 파생 통화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본원 통화라는 말, 어려운 말 아닙니다. 자, 본원 통화란 말은 한국은행에서 찍어낸 돈을 본원 통화라고 그래요.
알겠죠? 다시 한번 한국은행이 직접 찍어낸 돈을 본원통화라고 그러고 두 번째 요 파생통화를 이해하셔야 돼요. 파생통화 여러분 먼저 보여드릴게요. 뒤로 갔다 다시 앞으로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한국은행이 100억 원을 갖다가 시중은행에다가 공급을 해줍니다. 그럼 여러분 한국은행이 100억을 찍어냈죠. 요게 무슨 통화? 본원통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중은행이 100억을 받았죠. 그럼 시중은행은 가만히 있겠어요? 대출해주겠어요? 대출해주겠죠. 그래서 시중은행, 제가 시중은행입니다. 한국은행한테 100억을 받았습니다. 100억 받은 걸로 그 중에서 다 빌려줄 수는 없으니까 90억을 친구한테 빌려줬어요. 오케이? 앞에 계신 분한테 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에 계신 분은 여러분 90억을 대출 받았죠. 대출해줬으니까. 근데 이 대출 고객이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다 돈 씁니까? 아니면 또 저한테 갖고 와서 예금하겠어요? 저한테 또 갖고 와서 예금하겠죠? 그럼 나는 90억을 또 예금으로 받았죠? 그럼 요번엔 친구한테 얼마 빌려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80억을 대출해줍니다. 그럼 80억을 여기다 대출해줬죠? 그럼 그분도 나한테 다시 뭐 가져오겠습니까? 저금하겠죠? 그럼 또 이분한테는 얼마 대출해주겠어요? 70억. 그래서 은행이 여러분 한국은행으로부터 100억을 받으면 그 돈을 처음에는 90억을 대출해주고 나중엔 80억을 대출해주고 나중엔 또 70억을 대출해주고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 통화를 갖다가 무슨 통화라고 그런다? 바로 여기 써있죠. 무슨 통화? 파생통화. 혹은 요걸 갖다 은행이 신용으로 자 새로운 돈을 만들었다고 해서 무슨 액이다? 신용창조액 이렇게 말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요 두 개를 합쳤을 때 드디어 뭐가 나온다? 통화량 개념이 나오는 거야. 정리되시겠습니까? 다시 통화량이라는 건 양은 통화의 흐름입니다. 시중에 돈이 얼마나 흘러다니냐는 거죠. 그러면 시중에 돈이 흘러다니는 돈은 쉽게 얘기하면 두 가지다. 하나는 한국은행이 찍어낸 돈이 얼마냐 플러스 은행의 신용을 바탕으로 은용이 창출해낸 돈이 얼마냐. 이 두 개를 합쳤을 때 전형적으로 뭐가 일어난다?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거죠. 아주 쉽게 생각하면은 지금 한국 경제는 어떤 생각하냐. 한국은행에서 본원 통화는 왕창 찍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국은행에서 뭐가 하고 있다고요? 미국도 똑같아요. 뭐예요? 본원 통화는 왕창 찍어내는데 요 놈이 안 늘어나는 거예요. 왜 안 늘어납니까? 아주 간단하죠. 얘가 부도났어요. 끝. 이 밑은 싹 사라지죠. 정리되시겠습니까? 되게 간단하잖아요. 자, 여러분 가봅니다. 지금은 100억이면 이건 본원 통화가 100억이죠? 얘네가 90억, 80억, 70억 했으면 파생 통화가 얼마입니까? 자, 987 더하면 얼마야? 그럼 얼굴 표정 보시면 안 되죠. 딴 거 물어본 거 아니에요. 90억, 80억, 70억 더하면 240억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나라 지금 총 통화량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240억 플러스 100억이니까 얼마? 340억이죠. 근데 얘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안 돌고 이것도 안 돌죠? 그럼 파생 통화 얼마밖에 안 남아요? 90억. 이거예요, 지금 사태가. 아주 간단한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보는 통화를 갖다 엄청 밀어내고 있지만 무슨 통화가 안 돌아간다? 은행의 신용창조 기능이 마비된 거예요. 왜 신용창조 기능이 마비됐겠습니까? 가계와 기업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가계와 기업이 급속도로 뭐하고 있다? 무너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주 이제 재밌는 걸 하나 갖다 말씀드리는데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야, 여러분 한번 가보죠. 요 통화 승수란 말이 있어요. 통화 승수라는 게 뭐가 되느냐? 어려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경제 not bad. 경제는 상식이에요. 중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알아듣도록 제가 선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통화 승수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본원 통화가 뭐예요? 한국은행이 찍어낸 돈입니다. 한국은행 찍어낸 돈분에 통화 승수라는 건 M2라고 그러는데 M2 어려운 말 아닙니다. M2는 시중 통화량을 나타낸 단위에는 M1하고 M2라는 개념이 있어요. M1이란 게는 통화량 개념인데 되게 쉬운 겁니다. 뭐냐면요. M1은 쉽게 하면 우리가 돌아다니는 돈 뭐가 있어요? 제일 많은 거. 현금 있죠? 제가 현금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여러분. 현금에다가 두 번째. 우리 선생님 예금하세요? 안 하세요? 그럼요. 그럼요. 하시네요. 다행입니다. 자, 예금. 무슨 예금 하세요? 무슨 예금 하세요? 그냥 은행에다 항상 입출임하는 은행 할 수 있는. 그죠? 언제든지 가면 뺏을 수 있는 그거 통장 달랑 그거 하나 계시죠?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거 계시죠? 그런 예금을 요구하면 언제다 돈 달라고 그래서 무슨 예금? 요구불 예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구불 예금 어려운 표현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냥 은행에서 뭐 돈 넣었다 뺐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예금 있죠? 그게 바로 요구불 예금입니다. 그래서 요걸 합치면 M1이라고 그러고요. M2는 요거에다가요 정기 예금 합친 겁니다. 그래서 뭐 M2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M2 그러면은 우리가 저게 제일 많이 쓰이는 건데 하나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플러스 은행에다 자유롭게 출입하고 여러분 예금할 수 있는 통장 하나 플러스 정기 예금한 거 이게 M2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통화량 개념이죠. 그럼 이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요 귀염둥이들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귀염둥이들 예금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까 한국은행이에요? 일반은행이에요? 일반은행. 그럼 이건 무슨 통화? 파생통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냐? 한국은행이 찍어낸 본원통화분에 파생통화가 얼마나 많으냐는 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표현하는 단어가 자 리스널 리피트 뭐라고요? 통화 승수. 그래서 요 통화 승수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통화 승수가 높다 크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한국은행에서 돈은 얼마 안 찍어냈는데 은행이 활발하게 돈을 빌려주고 있다. 혹은 은행에 활발하게 돈이 입금되고 대출되고 있는 거죠. 경기가 팡팡팡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가보세요. 굉장히 재밌는 게 통화 승수가 쭉 가다가 여기서 지금 완만하게 표현됐는데 딱 나오죠. 언제? 2008년 11월입니다. 작년 11월이죠. 본격적으로 여러분 서프라임 금융위기가 여러분 드디어 실물위기로 넘어오는 순간이 바로 작년 11월입니다.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통화 승수가 우와 확 꺾였죠. 이건 엄청나게 꺾인 겁니다. 한 달 사이에 푹푹푹푹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통화 승수가 평균 25인데요. 최근 22로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뭐가 팡팡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은행의 신용 창조 기능이 사라진다. 은행도 못 믿겠대요. 가계와 기업의 부실화가 높아진다. 돈이 안 돌아요. 그래서 우리 맨날 지금 한국 경제가 뭐 걸렸다고 그래요? 동맥경화 걸려있다고 그러죠? 그런 말 말씀드려보지 않습니까? 막 혈관이 막혔다고 그러죠. 왜? 피가 안 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부에서 빨대로 꼽아갖고 주사기로 내 심장에다 피를 더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심장이 여러분 피를 받더라도 제대로 뿜어주질 못해요. 은행이. 그러니까 혈관 끝까지는 여러분 돈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딱 바라보시면 자 지금 다시 주제로 넘어갑니다. 한국은 디플레이션 상태냐? 자 뭐라 그랬습니까? 디플레이션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 뭐가 감소하고 뭐가 감소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수요가 감소하거나 통화량이 감소해야 된다고 그랬죠. 한국 경제 통화량이 잘 안 늘고 있습니다. 한번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만 보여드리면 돼요. 하나 더. 여러분 2008년 1월 1일부터 보는 건데요. 자 여러분 이 본원 통화 한번 봐보세요. 본원 통화가 한국은행이 찍어놓은 돈이 5조였거든요. 자 총 5조인데 쭉 가봅니다. 2009년 1월 얼마예요? 6조 4천억이죠. 여러분 거의 몇 프로가 늘었습니까? 30%가 늘었어요. 1년 사이에 한국은행이 찍어낸 돈이 30%가 늘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얼마나 돈을 찍어내고 있는지 아시겠죠? 돈이 미친 듯이 찍어냅니다. 보는 통한. 근데 보세요. M2, 이건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파생통화라고 그랬죠? 자, 요거에서 요거밖에 안 늘었습니다. 128에서 128조에서 144조죠. 10%도 채 안 늘었어요. 그러니까 통화승수는 25.59에서 22.49로 떨어진 거죠. 이 얘기는 정부는 돈을 엄청나게 많이 찍어놨지만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은 별로 늘지 않았다. 오케이? 다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돈을 엄청 찍어냈지만 그래서 여러분 뭐가 나와요? 이게 여러분 신문기사에 그대로 반영이 돼요. 신문기사 우리 매일 보는 걸로 반영이 됩니다. 뭐라고 반영이 되겠습니까? 정부 돈 왕창 찍어내. 정부 적자재정, 정부 추경예산, 정부 슈퍼예산. 그러나 실물경제 나아진 것 없어. 기업 돈 구하기 힘들어. 가계 대출 받기 어려워. 실질 가계대출 금리 여전히 10%. 이게 나오는 거예요. 왜? 돈이 안 도니까. 그래서 이 한국 경제는 이미 이것만 보시면 알겠죠. 한국은행은 돈을 무려 30%를 더 찍었습니다. 근데 시중에 돌아가는 돈은 별로 늘지 않는다. 이미 통화량 감소의 조짐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M2까지 탁 줄어드는 순간 진짜 깊은 디플레이션에 들어갈 수 있는 지표가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주 재밌는 개념 배웠네요. 우리 뭐 여러분 경제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한국은행이 돈 찍어내는 건 무슨 통화라고 그랬어요? 원래 근본이니까 본원 통화. 그걸 바탕으로 은행이 막 돈 만들어낸다고 그랬죠? 대출 계속해줘서. 그건 무슨 통화? 파생 통화 혹은 신용 창조해. 오케이? 오케이? 우리 공부했었죠? 그래서 통화량은 이걸 두 개로 이루어지는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한국은행이 본원 통화는 확 늘어나고 있지만 신용 창조액은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그 얘기는 가계가 기업이 경색되고 부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량은 별로 늘고 있지 않은 상태다. 디플레이션의 표시의 하나인 통화량이 오히려 감소의 우려가 직면해 있다. M1 금방 배웠고 M2. 얼마나 우리 10분 사이에 경장 용어가 쉽게 다가옵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제 뭘 보셔야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디플레이션이란 건 기본적으로 뭐 속에서 여러분 통화량이 감소하거나 두 번째는 아니면 뭐가 감소? 수요가 감소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 이것만 보시면 돼요. 제가 가렸는데요. 실제로 수요가 감소했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국 경제가 엄청난 수요 감소를 겪은 적이 있었죠. 언제가 내가 됐습니까? 민간 소비 증감률이에요. 민간 소비 증감률 쫙 바라보시면 되죠. 우와우!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 기억에도 생생하다? IMF. 그러다 여러분 금방 회복했습니다. IMF 참 빨리 회복했죠. 그죠? 참 쉽죠. 그쵸? 여러분 참 쉽게 회복했습니다. 자, 누구 말대로? 자, 쭉 갑니다. 여러분, 딱! 보세요. 탁! 그죠? 여러분 수요가 엄청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더 볼 게 없어요.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한국 경제는 현재 커다란 디플레이션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디플레이션이란 건 다르게 표현하면 경기 침체고요. 오케이? 더 심해지면 공황으로 가는 건데 디플레이션은 통화량이 감소하고 수요가 줄어들면 디플레이션인데 보셨죠? 민간 소비 철저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통화량 감소될 위험에 처했어요. 한국 경제는 이미 디플레이션을 이렇게 한 걸음을 뒤졌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아주 쉽게 생각하면 디플레이션 시대가 됐잖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존 경제에 맞게 여러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플레이션의 시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책은 거꾸로예요. 인플레이션의 시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교과서적으로만 가봅시다. 깊게 생각해 보십시다. 인플레이션 되면 여러분, 실물 가진 사람이 유리합니까? 실물 가진 사람이 유리해요? 아니면 여러분, 화폐 자산가가 유리합니까? 볼 것도 없죠? 여러분, 연락이 올, 인플레이션 시대, 실물가가 유리해요? 화폐가 유리합니까? 여러분, 물가가 연락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뭐, 돈 가질래요? 뭐, 실물 가질래요? 당연히 실물 같죠? 두 번째, 인플레이션 되면 채무자가 유리합니까? 채권자가 유리합니까? 물가 확확 올라요, 여러분. 자, 뭐야? 돈 빌려준 사람이 유리해요? 돈 빌려 쓴 사람이 유리해요? 뭐 어렵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내가 빌려줄 때는 물가가, 빌려줄 때는 1,000만 원이면 자동차 한대 값이었어요. 근데 이제 갚을 때는 여러분 뭐예요? 자동차 한대 값이에요? 녹차 한장 값이에요? 녹차 한장 값이죠. 그럼 여러분, 뭐가 된다? 인플레이션 되면 누가 유리하다? 채무자가 유리하죠. 알겠죠? 돈 빌린 놈이 유리한 거예요. 볼 것도 없이. 왜? 내가 빌릴 땐 1,000만 원이 이거 자동차 한대 값인데, 인제 갚을 때 물가 올라서 녹차 한 잔으로 갚는 거예요. 자동차 빌려서 녹차 갚기. 캡슐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여러분 뭐가 된다? 채무자하고 실물 소유자가 유리합니다. 끝났네요. 디플레이션 시대가 당장 오면 우리 생존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꾸로 가셔야 되죠. 뭘 가져야 됩니까? 화폐를 가지셔야죠. 뭘 가져야 됩니까? 채권을 가지셔야죠. 딱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채권 가지기는 어렵죠. 왜? 우리 부자 아니지 않습니까? 오케이? 우리 대중경제학 하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자 아니에요. 그러면 채권자가 여러분 뭐가 된다? 유리해진다. 그럼 거꾸로 누구는 완전 불리해지는 거예요? 채무자는 뭐 한다? 완전 불리해지죠. 오케이?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거 뭐가 돼야 됐습니까? 채무를 줄이셔야죠. 그럼 여러분 또 나옵니다. 무슨 짓 하면 여러분 자살행위예요.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부동산 사는 게 자살행위죠. 그러면 여러분 뭐가 돼야 돼요? 아, 디플레이션 시대가 다가오면 우리 생존 경제잖아요. 기본적인 생존. 그래, 한국 경제에서 좀만 더 디플레이션 간다? 그래, 그럴 우려도 있으니까 내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채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과도하다면 그 채무, 그 부채 비중을 최소한으로 좀 줄여 나가야겠군. 딱 이렇게 나오셔야죠. 그 생각에 나오셔야죠. 그러면 채무를 부려 나가면서 이걸 바탕으로 레버리지 효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굉장히 멋있었잖아요. 우리 어느 날 한국 경제에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레버리지 효과. 뭐 지렛다 효과에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리버리지가 몇백만 원 하는 조그만 돈을 들여서도 왕창 돈벌수 있어. 그건 여러분 인플레이션 시대, 즉 경기가 호황이고 경기가 발전한 시대는 가능할지 모르지만요, 디플레이션 시대는 자살행위입니다. 금방 나오시겠죠. 그래서 한국 경제는 이미 디플레이션에서 살짝 발을 들여놨다. 오케이? 그리고 이 디플레이션의 시대에서는 기본적으로 아까 보셨지만 가장 교과서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누가 유리하다? 실물 소유자와 채무자가 유리했다면 이제 채권자와 화폐 소유자가 유리하다. 그럼 거꾸로 우리 뭐가 되겠어요? 은행의 현금 예금 비중을 늘리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제가 1탄에서 말씀드렸던 거, 전번 주에 말씀드렸던 얘기가 일맥상통할 수 있죠.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1탄에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건 부동산과 주식만 있지 않다. 뭐도 있습니까? 채권도 있고 예금도 있다 그랬죠. 자,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채권일 수 있죠. 이게 뭐가 될수 있어요? 예금일 수도 있죠. 다른 재테크 수단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말이 어렵다면 최소한 가지고 있는 채무의 비율을 줄여나갈 필요가 현재 시기엔 존재하다. 리버리지 효과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은행 예금 비중도 늘릴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죠. 이게 생존 경제입니다. 보셨잖아요. 한국 경제 이미 뭐가 돼야 됐습니까? 디플레이션 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되니까요. 자, 이제 다음 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디플레이션 그러는데 맨날 반박을 합니다. 지금 디플레이션 상태에 우리가 한국 사회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반박하는 거 뭐냐? 무슨 소리야? 물가는 오르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디플레이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통화량이 감소하고 수요가 줄면 물가가 뭐예요?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경기가 침체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여러분 소비자 물가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디플레이션 우려가 없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정말 오산이시죠. 왜? 요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요 물가가 오르게 된 거는요. 자, 최근에 여러분 물가가 올랐단 말이에요. 요거는요. 아까와 반대되는 통화량이 늘어났다던가 수요가 늘어나서 물가가 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선생님, 선생님. 그럼 요놈의 요 소비자 물가가 최근에 오르고 있는 건뭐 때문인가요? 여러분도 아실 텐데요.
자, 정답 뭐예요? 정답 뭐가 돼야 됐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정답은 그럼요 뭐다? 탁 나오죠. 환율이. 환율이 뭐했어요? 상승했잖아요. 여러분 너무 쉬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1달러 얼마 하던 돈이 900원 하던 돈이 1달러 얼마가 됐습니까? 1400원 됐잖아요. 여러분 미국산 곰돌이 인형이 10불이에요. 옛날에 갖고 왔으면 얼마입니까? 9000원. 지금 가져오면 얼마입니까? 14000원. 거의 50% 올랐잖아요. 여러분 한국은행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되느냐? 환율이요 10% 오르면 물가가 약 0.8% 오른답니다. 그럼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죠. 최근에 환율이 약 몇 프로 올랐어요? 50% 올랐죠. 그럼 물가는 여러분 뭐예요? 환율로 인한 물가 상승률이 4%입니다. 근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몇 프로였어요? 아까 보셨지만 4.1%죠. 정확히 맞아떨어지죠. 최근 소비자 물가 4% 상승은 전부 다 환율 때문이에요. 그럼 환율을 빼면 소비자 물가는 지금 뭐였다? 0%다. 물가가 이미 정지됐어요. 한국도 이미 정지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디플레이션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발을 살짝 들여놨다. 이 말 이해하시죠? 그 상태가 딱 지금 한국 경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계속 더더더 점점 더 깊게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문제가 되는데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더 깊게 들어갈 거다라고 바라보는 거죠.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 상승분이 없었다면 물가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제자리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요 실제로 디플레이션 경기침체인데 물가가 우리 환율 빼면 무슨 상태랑 똑같다고 그랬어요? 0%와 다를 바가 없다고 그랬죠? 근데 사실은 0%보다 더 나쁜 겁니다. 이미 디플레이션이 심화됐다고 볼 수 있어요. 어느 측면에서? 왜? 여러분 아주 재밌는 게 물가 계산할 때 안 들어가는 품목이 있어요. 자 제가 세 가지 한번 대볼게요. 자동차, 자 그 다음에 아파트, 그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주식. 이 주가죠. 이 세 가지 중에서 물가 계산할 때 안 들어가는 거. 두 가지는 물가 계산할 때 안 들어갑니다. 뭐죠? 아파트하고 주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봅니다. 자동차, 아파트, 주가,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될까요? 아이스크림, 구두, 그 다음에 지갑,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될까요? 지갑, 그 다음에 뭐 핸드폰, 그 다음에 분필, 그 다음에 신발, 그 다음에 옷. 이건 다 물가에 포함이 됩니다. 이건 전부 다 물가에 포함이 되죠. 근데 아파트 가격하고 주가는 물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물가편에서 따로 말씀드릴게요. 이건 물가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귀엽게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느낄 때는 이것도 여러분 물가로 계산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것도 물건의 가격이니까 물가로 계산하죠. 정부 통계 안 잡힐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최근에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제일 떨어진 게 뭐예요? 이거하고 얘잖아요. 요 귀염둥이 요 귀염둥이. 그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괴롭혔던 두 쌍둥이가 완전 박살났죠. 근데 이거 가격은 완전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만 통계로 잡히기 때문에 우리는 물가가 생각만큼 안 떨어졌다고 느끼죠. 이미 여러분 우리 굉장한 디플레이션 상태로 상당히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디플레이션 여러분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가만 놔두면 안 되겠죠? 우리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 정부가 이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 보셨죠? 자 첫 번째 수요가 부진하지 않습니까? 수요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엄청 확대하고 있죠. 그래서 돈을 갖다 열심히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건 어느 정부나 다 하는 일이에요. 재정 지출을 확대를 하죠. 그래서 적자 재정 편성하고 슈퍼 추경 푸산합니다. 특히 대규모 국채를 발행한다고 그러죠. 약 91조에서 100조. 와우! 우리나라 GDP가 몇 조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우리나라 GDP 900조거든요. GDP 900조의 10%를 넘어드는 돈을 채권을 발행해서 정부가 빚을 질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풀어주겠다 그럽니다. 자,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어쨌든 수요 부전을 위해서 정부는 재정 지출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자, 통화량이 감소되고 있으니까 정부는 통화량을 늘려나가야겠죠. 그러면 은행의 신용 창조를 늘리기 위해서 금리를 낮춰나갑니다. 채권을 발행하고 금리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돈을 풀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수요 부진과 통화량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한마디로 풀어내고 있는 거죠. 자, 금방 나오시죠. 경기가 디플레이션으로 침체되고 있어요. 그랬더니 정부가 돈을 왕창 쏟아붓죠. 잘못하면 경기가 이렇게 낮았는데 정부가 돈을 왕창 쏟아붓습니다. 잘못하면 엄청난 뭐예요? 통화량 상승으로 물가 상승이 우려될 수 있겠죠. 그죠? 물가 오르는 것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바로 통화량 증대입니다. 가장 물가가 많이 올랐던 건 통화량 증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요새 맨날 짐바브웨 얘기 나오는데 짐바브웨 여러분 화폐가 휴지조각이가 됐다. 그건 여러분 뭐 약소국이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2001년에요. 2002년에 우리 뭐 했어요? 한일 월드컵 했죠. 우리 그때 3강 4강. 4강에서 우리 3등 4등하고 만나서 축구했던 나라 이름이 어디죠? 어디예요 우리 같은 나라 어디? 터키 아니에요. 터키가 2002년 월드컵 하기 전에 2001년에 여러분 GDP 물가 상승률이 500%였어요. 금리가 2000%였습니다. 짐바브웨만 여러분 디플레이션 나오고 하이퍼 인플레이션 나오는 거 아닙니다. 왜? 자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결국 여기 써놨죠. 디플레이션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입니다. 급소의 물가 하락은 정부의 여러분 통화량의 엄청난 공급으로 인하여 혹은 수요 진작을 위한 정부의 과도한 재정 지출로 인하여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과 하이퍼인플레이션 동전의 양면이에요. 경제는 굉장히 어렵죠. 하이퍼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에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뭐가 되느냐? 어쨌든 지금 최근에는 물가가 오히려 뭐하다? 현재는 환율 때문에 올랐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이렇게 돈을 왕창 찍어냈을 때 물가 상승의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정지출 같은 거 화폐가 늘어나면 새로운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발생하고 하이퍼로 진입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하이퍼 논쟁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여기다. 자, 어쨌든 오늘은 우리가 실제로 불어닥치고 있는 D의 공포, 디플레이션의 공포가 우리한테 현실로 얼마만큼 다가왔는지 보셨죠? 우리 수치로 증명해줬습니다. 그리고 디플레이션 시대에는 어떻게 생존해야 될지 보셨죠? 그 다음에 디플레이션의 시대는 또 경제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자칫하면 어디로 넘어갈 수도 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넘어갈 수 있다. 여기까지 여러분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것 주제로 공부 또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